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이 2형식 기어박스에 장착이 가능한 그 페룬 하이브리드 회로 하나를 협찬을 해주셔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장착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버전2 하이브리드 회로를 무상으로 협찬해 주신 아티산 인더스트리 아텍샵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페룬 회로인데 GNG 전용으로 나와 있던 페룬 회로에 대해서 한번 소개 영상을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진화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는 이전의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종이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2. 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전기차와 휘발유차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전자회로도 이 하이브리드라는 이런 개념을 접목시킨 몇 안 되는 회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 센서 방식과 자석 방식, 자기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박스를 한번 뜯어 볼게요. 박스를 뜯어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 회로에 대한 이런 설명서 매뉴얼인데 요 매뉴얼 자체가 전체가 스티커예요. 스티커고 이전에서 드렸다시피 이 회로에 이렇게 인지하는 부분들은 요 가운데 있는 스티커에 있는 것처럼 색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팅을 맞출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것 외에 이 왼쪽에는 기본적으로 페룬 회로 스티커와 이런 기본적인 스티커들 그리고 셀렉터에 붙여야 되는 요 스티커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광 방식이라고 했죠. 이 셀렉터 방식, 이 셀렉터 테이프를 까만 테이프를 붙여서 이게 단발인지 연발인지 안전인지를 체크를 하는 방식이에요. 흡사 제가 이전에 제가 그 VFC 전동근에 장착을 했던 그 T238 회로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밀봉 이게 정전기 방지 이런 봉투에 달려 있는 회로와 안에 열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요거 이전에 이 페룬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회로와 회로 뒷면에는 회로가 아니고 요 그 트럼프 카드죠. 카드와 요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영문으로 매뉴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품이 하나 있어요. 이 부품은 제가 장착하는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회로 제품을 제가 장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제가 직접 장착을 해도 되는데 제가 장착을 하다가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요거를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샵에 가서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 회로는 제 총에 장착을 하는 게 아니고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서 그분의 총에 장착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정은 솔직히 뭐 구독자분 응모 이벤트를 하면 좋긴 한데 뭐 시간적으로 빠듯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 드리고 저희 더벙커 서바이벌 팀의 팀원들이 정회원이 지금 67분 계신데 67명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투표를 해서 그 중에 한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하비 팩토리라는 샵에 총을 맡겨두고 가시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이하비 팩토리 사장님께 공임을 드리고 장착을 하려고 제가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총에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한번 장착을 하러 가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어떤 식으로 장착을 하고 또 장착을 했을 때 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달라진 점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이 회로가 정말 좋은지 가성비가 좋은지 아닌지 한번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아마 비교가 될 만한 게 아마 T238 중재 회로와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회로를 가지고 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 회로를 이제 달러 왔습니다. 오늘 온 곳은 뭐 아시다시피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부산에 있는 이하비 팩토리고요. 일단 오늘 저희 그 이 회로 저희 팀원 이벤트에 당첨되셨던 분이 맡겨놓은 총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게 INF308R인가 뭐 하여튼 그 크라이텍 르보아 레일 카피한
에어소프트건이에요. 이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약간 기계식에 가까운 회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 걷어내고 여기에 그 페룬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버전 2 회로를 장착을 할 겁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손이 떨다시만 했지. 네. 제가 직접 지금 분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 공임을 좀 깎아 보려는 심산으로 열심히 분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하미 팩토리에서 요 저기 INF 이게 308 모델이죠. 아니? 네, 308 네. 모델입니다. 모델에 기존의 그 회로를 걷어내고 그 페론 하이브리드 회로를 장착을 했는데 실제 장착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었어요. 그 중재 회로 나사 구멍이 서로 사이즈가 안 맞아서 하는 문제점은 있었는데 아무튼
가공을 조금 해서 장착을 마무리를 했고, 실제 단발 연발 테스트를 했을 때 상당히 성능 향상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 뭐 프리코킹 걸려 있는 것들을 푸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회열에서 가지고 있는 좀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아티산에서 협찬을 해주신 그 페론 하이브리드 페론은 저희 팀의 그 부팀장이신 이 분의 이 총에 제가 장착을 해드렸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또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장착을 무상으로 해드리는 기회를 많이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착을 하신 그 이하비 팩토리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